할렐루야. 9월 30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배워라. 바울 선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원수들에게 배웠습니다. 귀신 들린 자, 사단에게 주관받는 예수, 이교도 당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 선생이 보기에는 이단이었고 사이비였습니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안티가 진정한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습니다. 귀하고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평소 자신이 무시했는데, 평소 자신이 저주를 했는데, 배울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였습니다. 산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였습니다. 정말, 정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시하지 않는데,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원수시하였습니다. 그 당을 원수시하였습니다. 적대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에게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가 있을 것이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배움이 있듯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눈을 떠야 합니다. 배움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말 잘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말하지 않는, 함구하는 능력도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척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른 척 하는 것도 힘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도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르칠 때가 아니다.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면 배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부를 왜 하겠습니까? 인생을 잘 살기 위함입니다. 삶 속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배움의 삶은 인생 공부가 되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책을 많이 보지 않았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지 않았다. 책을 멀리 했다. 내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똑같이 놀고 싶습니까?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인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 책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으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 선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악평자가 선평자가 되었습니다. 잔인한 자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배울 것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가진 제자들이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명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생명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원수시하고 조롱했던 그 당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저런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하셨습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먹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